1과 본문 끝났나요? 우리도 1과 본문 끝났죠? 네. 다 하셨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까? 시간 될 때 마무리 해 주시고요. 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래스 카드의 단어 다 하신 분? 다 한 번이라도 본 삶? 어. 받긴 봤는데, 자마니까. 오, 그렇죠. 잘한 것도 중요하죠. 오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알겠죠? 미스터 백. 예. 자, 이거에 있는 명사들 쭉 모아놨습니다. 먼저 century가 보이네요. century. century는 영영풀이는 아주 쉬울 거예요. century 영영풀이가 뭘 것 같아요? 100 years 라고 나오겠죠. 됐습니까? 100 years가 너무 기니까 이걸 한 단어로 만들어놨으면 century. 됐습니까? 그렇다면 100 years를 century라고 했으면 1000 years도 한 단어로 만들어놨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Millennium이죠. 됐습니까? Millennium은 1000 years고 century는 100 years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단어로 만들어놨어요. 10 years를 한 단어로 만든 건 뭐냐? decade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0년도 한 단어로 만들어서 decade, 100년도 한 단어로 만들어서 century, 그 다음에 1000 years도 한 단어로 만들어서 millennium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2000년도에 태어난 생일이 2000년도인 사람들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여러분들 선배들 그렇게 불렀대요. 됐습니까? M-I-L-L-E-N-I-U-M 밀레니엄입니다. 자, 그리고 century는 셀 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1세기 하고 싶으면 a century, one century 하면 되겠고요. 200년 하고 싶으면 two centuries 하면 되는데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하는 그 복수형이겠죠. 센츄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렉터가 보이네. 컬렉터. 컬렉터는 일단 기본적인 뜻은 수집가입니다. 수집가. 근데 요 앞에다가 뭐 이런 거 텍스 이런 거 붙일까요? 텍스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텍스가 세금이죠. 그래서 텍스 컬렉터 하면 뭐겠다? 세금 징수원이 되겠죠. 텍스 컬렉터. 반가운 손님이죠? 아니에요? 반가운 손님이죠? 텍스 컬렉터 찾아오면? 똑똑똑 텍스 컬렉터입니다 이러면 문 아 어서오세요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돈 얼른 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컬렉터는 컬렉트라는 동사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1과에서 동사에 뭐 붙이면 사람 되고 명사에 뭐 붙이면 사람 된다는 거 배웠는데요. 얘는 좀 조심해야 되죠. ER이 아니고 뭐다? OR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스펠링 시험 뭐 잘 안 내긴 하는데 가끔 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ER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수집하다 collect죠. 자, 그 다음에 식사하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다이닝 룸이죠. 다이닝 룸. 자, 다이닝 룸에서 이 다이닝에 대한 설명 좀 하면 dine 이로 붙여서 dine. dine은 식사를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식사하다. 근데 이게 e로 끝났죠? e로 끝난 어떤 동사에 ing 붙이는 규칙은 뭡니까? e 빼고 ing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다라는 동사가 dine으로부터 왔고 이거 요거 같은 경우에 스펠링 가끔씩 이런 식으로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맞아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봤기 때문이죠. dinner. 됐습니까? dinner하고는 뭐 물론 관계는 있는 단어지만 스펠링 할 때 여기 n 두 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dining room 식당이고요. 뭐 그다음에 요거 뭐 같은 말은 알고 있죠. r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다. restaurant가 있겠죠. restaurant dining room. 근데 레스토랑트하고 다이닝룸의 다른 점은 여러분들 집에 있죠. 집에 요즘은 뭐 그 공간 절약을 위해서 다이닝룸하고 뭐하고 그냥 한 공간에 붙여놨습니까?
키친하고 다이닝룸이 한 공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거 같은 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어.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상업적인 거죠. 우리가 돈 주고 가서 사 먹는 데는 레스토랑트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사하는 공간은 다이닝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차이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여기 가서 밥 먹었다고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엄마 밥 잘 먹었어요. 얼마예요? 8,000원. 어, 왜 이렇게 올랐어요? 됐습니까? 이건 다이닝룸이에요. 키친. 요즘은 뭐랑 합쳐져 있다? 키친이랑 합쳐져 있는 공간. 다이닝룸입니다. 뭐 근데 부자들은 키친하고 다이닝룸하고 분리해서 넓은 집에 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넛이 있습니다. 도넛. 오케이. 자, 도넛은 합쳐진 말입니다. 뭐하고 뭐하고 합쳐졌을까요? 도와 넛이 합쳐졌죠. 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 도, 도. D-O-U-G-H. 고리? No, no, no. 도 하면 반죽을 도라 그러죠. 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이 너트 하면 견과류를 너트라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식거리. 밀가루로 만든 간식거리란 뜻으로 도하고 견과류를 뜻하는 넛이 반죽이란 뜻의 도와 그 다음에 견과류를 뜻하는 넛이 합쳐서 도넛이고요. 이게 어차피 여기에 GH 이런 게 소리가 별로 소리 전혀 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줄여서 그야말로 소리 나는 대로 도넛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죽 도와 너트가 합쳐진 너넛이었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은 다 셀 수 있는 명사고 단복수 형태가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이란 아 참 적이 있네요. 적. 적은 뭐라나? 에너메이죠. 에너메이. 됐습니까? 에너메이 반대말은 뭐예요? 프렌드겠죠. 됐습니까? 에너메이 프렌드. 됐습니까? 오케이. 에너메이. 에너메이 마찬가지 할 수 있는 명사고 이게 자음 y이기 때문에 복수할 때 y를 i로 바꿔서 enemies 이렇게 복수형 만듭니다. ies로. 그다음에 단수형은 에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an enemy 이렇게 어가 아닌 an을 써야 되겠죠. 반대말은 friend고요. 자, 그 다음에 층 바닥은 뭐다? floor. 그니까, floor. 층 바닥이다. 요거 사용해서 뭐, 1층에 하고 싶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1층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on one floor야, on, for, on, 아니, on the one floor야, on the first floor야. 1층에 라는 말을 하고 싶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on the first floor 라고 하겠죠. 1층에가 뭐다? on the first floor. 그럼 2층에는 second floor. 됐습니까? 1, 2, 3 쓰지 않습니다. 1층에, 2층에 할 때.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on the third floor.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이 과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이런 단어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화 파트에 뭐가 나올 거냐면요 위치 묻고 답하기 하는데 뭐 여성용 신발 사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뭐 3층으로 가보세요. 됐습니까? on the third floor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floor란 단어를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숲이 보이네요. 숲은 뭐다? forest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woods죠. wood는 목재란 뜻이고요. 됐습니까? woods. fore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a forest, forest. 그 다음에 좀 큰 정문이죠. 정문. 정문이나 입구는 뭐라고 한다? gate라고 하죠. 됐습니까? 뭐 south gate 하면 남문 뭐 남대문 이런 거 할 때 gate를 쓰겠죠. 오케이. 뭐 알고 있는 단어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겸손은 goat죠. 그다음에 풀 잔디는 grass고요.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일반적인 표현일 때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grass는 그러니까 예, rice하고 똑같은 이유로 grass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잔디밭 위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on the gras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잔디밭 위에 on the grass. on the first floor. 자, 그 다음에 두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 된 거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여행자를 위한 소규모 숙소를 뭐라고 한다? guest house라고 하고 뭐하고 뭐가 합쳐졌다?
게스트하고 하우스가 합쳐졌고 게스트의 뜻은 손님이죠. 게스트의 반대말은 게스트가 손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집주인이겠죠. 집주인을 뭐라고 한다? 호스트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게스트 손님, 집주인은 호스트. 게스트 호스트. 게스트 하우스. 손님들이 묵는 집이라는 뜻으로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고요. 오케이,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충전시켜드리면 되겠네요. 자, 게스트하우스. 그레스는 셀 수 없는 명사였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겠죠. 자, 그 다음에 조화란 뜻의 harmony. 뭐 이 조화를 생화의 반대말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조화를 이룬다 할 때, 조화롭게 산다 할 때 그 harmony입니다. 뭐 누구누구와 조화롭게 살다 이런 의미를 뭐 만들고 싶으면 live in harmony with 누구누구 하면 되겠죠. live in harmony with. 그래서 요거 뭐 누구누구와 조화를 이루어 라는 수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in harmony with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와 조화를 이루어서 라는 무슨 시덩어리? 어찌 시덩어리겠죠. 어찌 살아간다? 누구누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하고 싶으면 in harmony with nature 하면 되겠죠.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in harmony with nature. 할머니 아니고요. 재미없고 할머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쇼핑몰이죠. 뭐. 그래서 쇼핑몰은 뭐고 mall이고 같은 말은 쇼핑몰이다. 쇼핑몰 할 때 쇼핑은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뭔가 몰은 몰인데 뭐를 하고 다니는 몰이라 쇼핑하고 다니는 몰이죠. 뭔 내야 내는 2번이지. 쇼핑몰은 뭐 같아요? mall for 쇼핑이죠. 쇼핑을 하고 다니는 몰이 어디 있습니까? 롯데마트가 이마트에 쇼핑하러 다닙니까? 쇼핑하고 있는 몰이 아니고 쇼핑하는 것을 위한 몰이란 뜻입니까? 동명사겠죠. 됐습니까? 러닝머신 같은 애야? 러닝맨 같은 애야? 러닝머신 같은 동명사라고요. 됐습니까? ing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하는 거 끈을 놓지 않고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how many meals do we usually have a day? How many meals do we eat? Do we usually eat every day? Three meals a day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시세끼 three meals a 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eal은 뭐랑 뭐랑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Breakfast랑 lunch랑 dinner를 meal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 식사 마시게 하세요 이런 표현. 뭐 웨이터가 음식을 내 서빙하고 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Have a nice meal 이렇게 하겠죠. Have a good meal.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ve a good time 하듯이 Have a good meal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식사가 뭐다? Meal. 셀 수 있는 계속 뭐 harmony 아 뭐 harmony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약간 뭐 이 하모니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도 합니다. 밀은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뭐 몰도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오케이, 자연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가 뭐라고요? In harmony with nature. 됐습니까? 자, 네이처에서는 이 A의 발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네이름을 불러줘 A, E, A, 어 이렇게 가르쳐준 적 있죠.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발음 기호 A, E, A, 어 이런 소리인데요. 됐습니까? 그 중에 네이처 할 때 A는 A 발음이 되고 있죠. 네이처. 근데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형용사형은 뭡니까? 파생어 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의 형용사형은 뭐다? 이거죠. 그쵸? 이거 발음이 뭐예요?
natural이죠. natural. natural. 그래서 A의 발음이 뭐다? A의 발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일 때는 A가 A 발음 나서 nature였는데 형용사일 때는 natural이다. 동훈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재미가 없죠. natural. 그리고 natural은 조금 단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nature가 자연이었으니까 natural의 첫 번째 뜻은 어떤 자연의, 자연적인 이란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 천연의 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고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natural talent 한 뭐예요? 타고난 재능이겠죠. 됐습니까? 자연의 재능이 아니고요. 천년의 재능이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란 뜻이겠죠. natural talent. 자, 지금 nature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다? A의 발음이 명사일 때하고 형용사일 때하고 달라진다. nature, natural. 얘는 A, 내 이름을 불러줘고요. 얘는 A 발음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좀 얘기할 게 있네. 그 다음 식물이란 뜻의 단어가 보이죠? 식물은 plant. 그렇죠? plant는 근데 식물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화분이란 뜻도 있다. 꽃이야. 아, 꽃이란 뜻도 있다. 신기하네요. 아, 심다. 심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plant, 심다란 뜻도 있고, 또 뭐 plant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공장. 여기 단어 다 써놨나 봐, 동원이는? plant, 식물, 심다, 공장. 됐습니까? 공장이란 뜻은 식물이란 뜻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식물을 보고 땡땡자라고 배웠어. 그리고 땡땡자를 먹는 게 1차 땡땡자라고 배우죠.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식물을 보고 뭐라고 부르던가요? 생산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장소가 뭐예요? 공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물이란 뜻에서 파생된 공장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서 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이닝룸은 집 안에 있는 공간의 이름이라 했죠. 집 안에 가면 뭐 리빙룸도 있고 베드룸도 있고 키친도 있고 다이닝룸도 있다 했죠. 그럼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뭐라 그런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bathroom이라고 하죠. 집안에 있는 화장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비교해서 집안의 화장실은 뭐다? bathroom이다. bathroom도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가 합쳐진 겁니까? bath하고 room이 합쳐졌고 bath의 뜻은 목욕이죠. 뭐 그 뭐야 뭐 샴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뭐야 샴푸나 린스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 뭐야 몸 씻는 거 뭐야 바디 비누 바디샵 그래 바디워시 그래 내가 바디워시를 안 쓰다 보니까 바디워시 만드는 뭐 회사 이름 중에 해피바스라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해피바스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행복한 목욕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집안의 화장실은 bathroom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공동으로 같이 쓰는 화장실은 뭐라 그런다? restroom. 마찬가지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 rest하고 room. rest 휴식. room 방. 똥 싸면서 쉬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네요. 뭐 계속해서 이 뜻이 자연이란 뜻일 때는 얘도 뭐 셀 수 있게 취급하기도 하고 셀 수 없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셀 수 없는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얘는 식물이란 뜻일 때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할 거고요. 얘도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가 보이네요. 지붕은 뭐다? 루프. 자, 일단 비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붕은 루프인데 천정은 뭐죠? 천정은
ceiling이죠. 됐습니까? ceiling은 천장이냐 천정이냐? 천장이죠. 천정 아닌가?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 밑에 옆에 그 사파리가 왔습니다. 오랑우탄들이 살고 있어요. 맞네요. 됐습니까? 천장. 자, 얘는 우리가 실내에서 보이는 공간이죠. 실내에서 이렇게 보면 이걸 보고 지붕이라고 하는 놈은 없을 거야. 이건 천장이죠. 실링이고요. 건물 밖에서 봤을 땐 실링이 안 보이고 루프가 보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루프는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인데,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푸 소리로 끝나는 녀석의 복수형은 와이프, 와이브즈, 울프, 울브즈 하죠.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루프의 복수형은 뭐다? 루프스라고요. 됐습니까? 복수형이 부즈 하지 않습니다. 루브즈가 아니고 루프스입니다. 복수형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루브즈 해야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규칙인데 얘는 루프스라고 그냥 S 붙입니다. 나뭇잎 리프의 복수형이 리브즈가 맞죠. 이게 정상적인 규칙을 따라가는 복수형이고요. 루프는 그냥 루프스라는 거예요. 루프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고가 보이네요. 창고는 뭐다? storage죠. storage. 됐습니까? 뭐. 우리 뭐 컴퓨터 같은 거에 저장하는 공간도 하드디스크 같은 것도 storage라고 합니다. storage. 뭔가 저장해 놓는 곳이죠.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storage가 명사형이고요. 동사형이 뭡니까? store. 저장하다죠. 저장하다. 저장하다란 뜻으로 store도 있고 또 뭐도 있었더라? 뭐도 있었더라? save도 목숨을 구해주다, 절약하다, 저장하다 라는 뜻이 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store 같은 경우에 명사로서 여러분들 원래 먼저 만나봤죠? 명사로서의 뜻은 가게 상점이었죠. 가게 상점 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서는, 동사로서는 저장하다. 됐습니까? 뭐 옛날 사람들은 should store food for winter season 이었겠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 should store food for winter season, right? 맞습니까? 겨울철을 대비해서 store food 해야만 했었겠죠. 됐습니까? Okay, storage 창고, store 저장하다. 자, 그 다음에 깜짝 놀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층을 보고 뭐라 그런다? story. 여러분이 먼저 만난 뜻은 이야기죠. 내가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층이란 뜻도 있는데, 참 그럼 선생님 층은 floor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묻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서 floor 잠깐 설명하면, 이거는 스토리하고 플로어가 뭐가 다른지 누가 물으신다면 이 둘의 차이는 실링과 루프의 차이하고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실링 같은 거예요? 또는 둘 중에 누가 루프 같은 걸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실링과 루프의 차이점은? 안에서 내부에서 관찰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물이 실링이죠. 그쵸? 그럼 루프는 밖에 나가야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스토리하고 플로어 중에서 누가 루프 같아요? 누가 루프 같아요? 얘가 루프 같단 말이죠. 스토리. 됐습니까? 얘는 얘는 누구 같다? 실링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건물 안에서 몇 층으로 가면 돼요? 할 때 on the second story 라고 얘기 안 합니다. on the second floor로 가십시오. 2층으로 가세요. 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창문 열고 밖에서 2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 첫 번째 story가 건물의 층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건물 몇 층이야? 니네 앞 초딩들 보면 야 니네 아파트 몇 층이야? 뭐 우리 아파트가 더 높다, 우리가 더 뭐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거 하는 해봤지 다 안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더 빌딩은 몇 층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층을 그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뭐 How many stories does the building have?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many stories? How many stories가 몇 가지의 이야기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몇 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뭐가 보이냐? 더 빌딩 has 15 stories. The building has 15 stories. So it is 15 story. 아, 이건 대시가 필요 없고 building. Okay, the building has 15 stories, so it is a 15-story building. Okay, 뭔 소리 하는 건가? 그 건물이 갖고 있는데 몇 층을 갖고 있답니까? 15층을 갖고 있대죠. 그러므로 그것은 뭐다? 15층짜리 건물이다 이러고 있죠. 선생님이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15층, 15 stories죠. 그쵸? 15 stories 맞죠? 근데 15층짜리인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15-story라고 해야 된다고. 이건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비슷한 거 설명해 준 적 있습니다. 뭘 설명해 준 적 있냐? 뿅. 새창. 이건가? 아니구나. 이거구나.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뭐를 얘기해 준 적 있냐? 예를 들어서 She is 10 years old. 그녀가 10살이래죠.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She is a 10 year old girl 하고 똑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녀가 10살이라고 할 때는 She has 10 books 하는 거하고 똑같이 10, 2 이상의 소자가 나왔으니까 이 year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당연히 복수형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놨냐? 10살짜리인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었어. 우리가 얘가 형태적으로 얘가 형용사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바로 이런 거. 됐습니까? 10-year-old가 무슨 뜻이라고요? 10살짜리인 이라는 형용사 덩어리로 쓸 때는 절대로 이거 복수형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15층짜리인 할 때는 15-story라고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에 막 복수로 써있으면 틀렸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토리가 이야기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층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까 세금징수원 나왔네요. 세금징수원? Tax collector. 됐습니까? 뭐 가끔씩 뭐 해외여행 가보면 면세점 이렇게 써있고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Tax free 라고 써있죠. 그렇죠? Tax free. 그래서 free가 여러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뭐 한가한 이란 뜻도 있고 자유로운 이란 뜻도 있고 sugar free가 뭐였더라? 이 껌은 뭐 치아에 건강 충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슈가 프리 껌입니다. 슈가 프리가 뭘까요? 제로 콜라가 슈가 프리 콜라란 말이죠. 코크란 말이죠. 슈가 프리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이니까 텍스 프리는 세금이 붙어있지 않은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텍스가 세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thousand 보이네요. thousand. 자, thousand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에 요런 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천은 영어로 one thousand죠.
그렇죠. 2000은 2000 아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원래는 이게 이게 맞아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틀려. 됐습니까? thousand는 천이란 뜻의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얘는 일반적인 표현일 때는 단복수형이 같단 말이야. fishy, deer, sheep 같다고. 양사슴 물고기처럼 쓴다고요. 양사슴 물고기의 특징이 셀 수 있는데 단복수형이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S 쓰면 안 된다거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 이런 표현할 때는 이거는 뭐냐? Thousands of people. 그러니까 2천인지 3천인지 4천인지 모르겠을 때는 그때는 무슨 형태 쓴다? 복수형을 쓴다. 됐습니까? Thousands of. 수천의. 뭐, thousands of books. 수천 권의 책. 그래서 2천인지 3천인지 4천인지 정확한 표현이 아닐 때는 복수형 쓰고요. 나머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절대로 복수형 쓰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망이 전망 뭐 풍경 이런 뜻이죠. 뭐 a room of good view 한 뭘까? A room of good view. This room is a room of good view. 그렇죠. 전망 좋은 방이겠죠. 경치 좋은 방. 창밖을 열어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방을 보고 뭐라 그런다? A room of good view. 됐습니까? 뷰가 참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기도 하죠. 전망 좋아요. 뷰. 뷰는 이렇게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도 쓰입니다. 뷰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 있겠죠. 또는 뭐뭐라고 여기다. 됐습니까? 뷰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참 이게 뷰가 전망이란 뜻일 때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영영풀이에 나올 텐데요. 이때 같은 말은 뭐다? scenery입니다. scenery. 시너리. 스펠링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아, 이가 하나 빠졌네. 잠깐만. scenery. 시너리. 뷰, 시너리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오케이. 명사가 이어지나? 명사 되게 많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작은 마을을 나타내는 말이네요. 작은 마을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Village 됐습니까? Village보다 좀 커지면 Town이 되고요. Town보다 커지면 City가 되겠죠. 됐습니까? Village, town, cit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을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다? 마을 사람을 villager라고 하죠. 여기다 R만 붙이면 되겠죠. Villager, 마을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은? Citizen이라죠. Citizen, 시민, citizen. Villager, village. Village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명사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시 어찌시 섞여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시고 누가 어찌시인지 좀 구분 좀 해갑시다. 자, 만능이 나왔네. 만능. 됐습니까? 원뿔 모양의 conshaped. 그렇죠? 그러면 별 모양의 그렇죠? star shaped. 맞습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rectangle shaped 하면 되겠죠. 정사각형 모양의 square shaped 하면 되겠죠. 안 그래요? 동그라미 모양의 circle shaped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피라미드 모양의 피라미드 shap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모양의 할 때 여기에다 형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놓고 대시하고 shaped 하면 어떤 것 모양의 개같이 생긴 dog shap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처럼 생긴 dog shaped, star shaped 됐습니까? 네, 그래서 콘이 원뿔이죠. 뭐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콘 쉐이프드 원뿔 모양의. 오케이. 뭐 여기서 쉐이프드 잠깐 말씀드리면 쉐이프드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쉐입이 있다는 얘기고 이 녀석 품사가 뭐란 말이지. 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품사가 뭐다? 동사의 뜻이 있단 말이죠. 얘가 명사로서는 모양이란 뜻인데요. 동사로서는 어떠어떠한 모양을 만들다야. 근데 얘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뭐뭐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진, 원뿔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이란 뜻이니까 원뿔 모양의 이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만들다. 잠깐 써야죠. 무슨 무슨 모양을 만들다, 뭐 형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형성하다, 어떤 모양을 만들다. 그래서 무슨 무슨 shaped 하면 shape에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서 뭐 모양으로 만드는 행위를 당한,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모양이 되어진. 됐습니까? 자, 이 대시 쓰면 뭔가 자꾸 형용사가 되네요. 그렇죠? 15층짜리인 15층짜리인 15-story 단수 써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대시 쓰면 자꾸 형용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쨌든 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Conshaped, 뭐 아까 Conshaped, Conshaped head, Conshaped head, Con head.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콘하고 설마 콘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 그치? 이건 뭐야? 콘. 꽃갈 콘이에요? 꽃갈 콘이에요? 꽃갈 콘이죠. 옥수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콘, 그니까 뭐야, 꽃갈콘을 영어로 쓰면 콘콘이야. 콘콘, 원뿔 모양의 옥수수 과자라서 콘콘. 됐습니까? 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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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찌시하고 어떤시. 얘가 일반적인 애야, 특이한 녀석이야? 이 녀석 일반적이죠. 그래서 쉬운, easy, 쉽게, easily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1과에도 그래서 1과 본문도 형용사 올 자리냐 부사 올 자리냐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낼 것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2과에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예상이 돼. 이 자리에 easy가 어울리냐, easily가 어울리냐. 됐습니까? 자, 그거는 내가 그 문법은 절대로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선택해서는 실수하는 일이 경우가 많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틀리지 않으려면 물론 해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 0단계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거 해석 잘 해야 되겠지만 플러스 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을 1, 2, 3, 4, 5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OK.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 또 좀 더 설명할 녀석이 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일단 enough는 easy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떤 점이 달라요? 일단 enoughly가 존재하지 않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얘가 fast 같은 녀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enough가 뭐도 할 수 있고 형용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부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나죠.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enough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건 얘가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충분한도 enough고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하게, 충분하게나 충분히나 같은 뜻이고요. 됐습니까? 어떤 어찌시 뜻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에서, 근데 이것도 조금 기억해둬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될 게, 얘는 뭘 조심해야 된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 Fast enough. 됐습니까? 난 충분히 과거 시제에 빠르게 달려갔다. I ran fast enough. 뭐 할 만큼? 그 버스를 to catch the bus 할 만큼. 됐습니까? 나 버스를 잡아 탈 수, 나 늦어가지고 막 버스를 도착했어. 근데 하고 겨우겨우 잡아탔어. I ran fast enough to catch the bus. 됐습니까? 근데 이거 무슨 용법이라면서 배웠던 것 같은데? I ran.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네. I ran fast enough to catch the bus.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누가 뭐해? 내가 뛰어갔네요. 그렇죠? 어찌 뛰어갔습니까? 오케이. 뭐 할 만큼? 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 이거 무슨 용법이라면서 배웠죠? 무슨 용법이야? 'Enough to do'라고 배웠죠. 'Enough to d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다라는 표현할 때, 만약에 내가 속 뛰는 속도가 너무 느려, 내가 버스를 못 탔어. 그러면 그때는 'I ran too slowly to catch the bus'.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가지 뜻 중에서 뭔 뜻이지? 두 가지 뜻이 일단 뭔데? 또한 역시랑 또 너무 중에서 당연히 여기서 무슨 뜻이다? 내가 뛰어갔다. 어찌 뛰어갔답니까? 너무 느리게. 뭐 하기에는? 버스를 잡아타기에는. 그래서 이건 뭐라면서 배웠더라? 투투용법이라 했죠. 투투용법. 얘가 긍정적인 의미야. 너무 느리게 뛰어갔으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이죠. 얘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는데 그 not의 의미가 어디로 전달됐어? 일로 갔다고. 그래서 버스 탔대 못 탔대? 못 탔대죠. 응? 내가 너무 느리게 뛰어갔다. 뭐 하기에는? 버스를 타기에는. 못 탔대. 여기에 똑같은 to catch the bus인데 이 문장에서 to catch the bus, 버스 탔대요 못 탔대요? 탔대죠. 저러고 있죠. 난 충분히 빠르게 뛰어갔다. 뭐 할 만큼? To catch the bus. 그러니까 여기에 to catch the bus의 생김새나 여기에 to catch the bus의 생김새는 똑같아. 근데 둘 중 하나는 버스를 탔다고 얘기하고 하나는 못 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빠르게 뛰어갔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했다고요. 너무 느리게 뛰어갔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 행동을 못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enough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enough time. we have enough time to do the homework. 우리는 숙제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어. 어떤 시 때는 다른 어떤 시하고 똑같습니다. we have much time 하듯이 we have enough time 하면 되는데,
얘가 근데 내가 매우 빠르게 달려갔다. I ran so fast. I ran very fast 하죠. 맞죠? 그러니까 very fast 또는 so fast가 맞는 어순이야. 근데 enough fast가 아니고 enough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 fast enough 해서 어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enough에서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형용사 부사를 겸한다. 두 번째 형용사일 때 어순은 정상적이지만 부사일 때 어순은 발음이 좀 더 쉬운 쪽으로 fast enough 이런 식으로 편한 쪽으로 어순이 바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필수적인이 보이네요. 꼭 있어야만 하는 이란 뜻의 essential이죠. essential. 그렇습니까? 뭐 엄마들 화장품 중에 에센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에센스는 얼굴에 꼭 발라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에센스 꼭 발라야 되는 거니까 essential은 필수적인.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같은 말 뭐 같은 말 뭐가 있습니까? Very, very important가 있겠죠. Very important. 그러니까 essential 안에 important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important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같은 말 뭐가 있다? necessary. 같은 말입니다. 구경만 하고 계시네요. 알고 있나 보네. necessary. necessary. 됐습니까? necessary, essential. 같은 말입니다. necessary. very important. 자,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important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알아놔야 돼. 왜냐하면 진짜 많기 때문에 뭐 critical, crucial, vital, necessary, essential 이런 것들 있습니까?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놔야 됩니다. needy 이런 것도 있고요. inevitable 뭐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essential 나왔을 때 얼른 얼른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essential.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flower 또 꽃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flower is essential to make donuts 하면 되겠죠. flower is essential to make donuts. 뭔 소리야? flower is essential. 밀가루는 필수적이다. 뭐 하기 위하여?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겠죠. flower is essential. 없어서는 안 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어가 보이고 있는데요. essential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다? essence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 본질, essence. 됐습니까? 이게 화장품 이름이죠. essence. 됐습니까? E-S-S-E-N-C-E, Essence.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이 녀석도 보여? 사랑스러운, lovely. 자, 뭐, 여기다 밑줄 끄고 나서 얘랑 비교하겠죠. 그쵸. easily는, easily에서 ly 빼면 easy인데, easy가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부사가 되죠. 근데 여기에 ly 빼면 뭐가 보입니까? love가 보이고 love는 동사로선 사랑하다, 명사로서 사랑이죠. 그래서 명사에 ly 붙인 녀석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거는 luckily야, friendly야? friendly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y 붙었다고 부사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겠죠. 됐습니까? 어떤 친근한 friendly, 어떤 사랑스러운 lov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녀석이 나왔네요. easy, easily 하듯이 quick, quickly죠. 됐습니까? 그래서 빠른 서비스, quick service. 됐습니까? 나는 급하게 그것을 마무리했다. I finished it 어찌? quickly. 됐습니까? I finished it quickly. 오케이. 그 다음에 둥근이 보이네요. 둥근 round.
됐습니까? 뾰족한 포인티. 별 모양인 스타 쉐이프드. 됐습니까? 자, 모양에 대한 단어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렇게 하고 옆에다 뭐라고 쓸래? Squar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라고 쓸래? Rect. 아이고. Rectangle. Rectangle.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Triangle. 하면 되겠죠. Square, Rectangle, Triangle. 그리고 여기는 Round죠. Round. 자, 이거 이 물건의 형용사는 형용사는 Round고요. 명사는 Circle이죠. 뭔 소리 한 거지 내가 방금? 이 형태의 이름은 뭐다? Round야, Circle야? Circle이죠. 그렇죠. 얘가 어떤 형태인지 물어보면 it is round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형용사로서 round고 명사는 circle이라고요. 알겠습니까? circle도 써드릴까요? square, rectangle, triangle, circle. 그러니까 circle shaped가 round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circle shaped가 round다. 됐습니까? 원 모양이 원 형태인 이 둥근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circle shaped가 round다. 오케이. 뭐 명사로도 쓰입니다. round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초딩 때 이 녀석이 무슨 소리랑 무슨 소리 갖고 있다 그랬더라. the th를 갖고 있다 했죠. 발음 기호로는 뭐냐 하면 the th입니다. 됐습니까? 뭐 요즘 뭐 노홍철 TV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무한도전에 노홍철 나올 때 말할 때마다 밑에 자막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몰랐겠죠. 걔가 뭐 노홍철 발음이 스 발음을 못하고 스 발음을 자꾸 쓰쓰쓰쓰쓰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서 그걸 조롱하는 의미에 조롱한다기보다는 좀 웃기려고 하는 그런 자막이었어요. 이게 S라는 발음이야. S. 맛있어 이렇게 발음하는 애들 있어. 보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래서 this인데요. 자, 일단 명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명사. 남쪽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South라고 한다고요. South. South.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얘가 이거는 명사인데요. 얘가 형용사형이 되면 얘가 지금 자 얘 뭐 요 발음 기호 뭐 대충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보고는 뭐 삿갓이라는 별명을 줬는데 이건 큰 어 발음이라고 합니다. 큰 어 발음. 그래서 얘가 써 하고 나서 더 하고 얘는 작은 어입니다. 작은 어. 이가 뒤집어진 것 같은 거. earn. 그래서 얘 발음은 sou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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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Southern. 그럼 Southern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세 개를 더 해야 되겠죠? South, Southern 배웠으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배워야 될 거. South 반대쪽 뭐 할까? 오케이. 그래서 North와 Northern. 됐습니까? 명사 North. 형용사 Northern. North, Northern.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에서 왼쪽 편으로 가볼까 오른쪽 편으로 갈까? 우리 오른쪽 편에 있으니까 오른쪽 먼저 갈까? 그래서 이스트하고 이스트 아이고 이스트 이스턴 이스트 이스턴 이스트 이스턴 동쪽 동쪽의 이스트 이스턴.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으로 가면 뭐하고 웨스트 그 다음에 웨스턴이겠죠. 웨스트 웨스턴 사우스 서든 서든이 아니야. 서든은 갑작스러운이고요. 서든이라고 발음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뭐 사우스
얘는 southern이라고 발음해요. southern, south southern, north northern, east eastern, west western.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방향을 나타낸 명사들과 형용사형들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unique 또 나왔네요. 됐습니까? unique 뭐 her scooter is very unique 됐습니까?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이죠. not having the same not having the same in the world 이런 뜻. unique 독특한 됐습니까? 자, 이 비슷한 말은 뭐가 있었더라? special이었죠. 반대말은 usual, normal,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mmon, 흔한, 일반적인 이란 뜻의 단어들. unique, this is unique, it's not usual, it's not normal, it's not common, it's very unique. 그 유니크템, 레어템이죠. 그쵸? 그쵸? 레어템 얻으면 어때 기분이? 아 이거 레어 졸라 레어템인데 내가 득템했다 막 이러겠죠. 레어, 희귀한, 유니크, 독특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구멍이란 뜻의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whole 그러니까 전체적인. in the whole world 한번 보겠어. in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서 맞습니까? 전 세계에서 whole world in the whole world 전체적인 뭐 학교 전체 전교생 앞에서 이런 거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교생 앞에서 in front of the whole school였죠.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전교생 앞에서.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우즈를 만난 적이 있었어. 우즈, 숲이란 뜻이라 했죠. 그러면 내가 그때 우드가 아니고 우드는 목재란 뜻이라 했어. 오케이. 우드하고 트리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트리 is alive겠지. 그렇죠? 트리 is alive겠지. But wood is ready for to be something.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목재란 뜻이라고. 목재 됐습니까? 얘는 트리 상태에서 잘라서 뭔가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재를 우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드로 만들어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우든 됐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우든 됐습니까? 우든 재료가 나무인 이란 뜻입니다. 그 영영풀이는 made out of wood겠죠. made out of wood 나무로 만들어진 made out of wood 우든 됐습니까? this is a wooden desk not steel 됐습니까? 이거 나무 책상이지 금속으로 만든 책상이 아니야. 철제 책상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 뭐 quickly 뭐 부사만 뭐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quickly 부사였고 그 다음에 enough 부사 될 수 있었고 easily 부사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사가 없네요. 됐습니까? 거의 다 형용사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형용사 부사 쉽게 구분할 줄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avoid는 누구처럼? 오케이, 그렇죠. enjoy죠. 됐습니까? 발냄새 지독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avoid meeting him이라 했죠. avoid의 뜻은 피하다 라는 뜻인데 어떤 행동하는 것을 피하다 할 때는 목적으로서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enjoy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void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반대말은 뭐겠어요? accept겠죠. accept 뭐하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물론 뭐 avoid의 뜻에 따라서 뭐 다른 반대말도 있습니다만 피하다 라는 뜻일 때는 반대말 accept 됐습니까? avoid doing. 자, 그럼 build 알고 있죠. 뭐 build의 3단 변신도 보이고 있죠. build의 3단 변신은 build, built, built. 그럼 세 번째 녀석의 뜻은? 그렇죠. 세워진, 지어진, 만들어진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덮다, 씌우다, 가리다가 보이죠. 덮다, 씌우다, 가리다, cover. 반대말은? 반대말은 discover. 됐습니까? 찾아내다, 발견하다, discover. 가리다, 덮다, cover. 물론 cover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죠. 명사로서의 뜻은 덮개죠 뭐. 됐습니까? 책의 표지라든지 덮개를 cover라고도 하죠. cover, discover. 그 다음에 cover랑 비슷한 말은 이게 덮다란 뜻 말고 뭐 가리다 숨기다란 뜻도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hide도 있겠죠. 됐습니까? hide, cover 비슷한 거고요. discover, find 반대말이겠죠. 됐습니까? find 나오네? 발견하다, 찾아내다, find죠. 됐습니까? find의 3선 변신은 뭐도? found인데 근데 동사 원형 found도 있었죠. 그렇죠? 동사 원형 found의 3단 변신은 뭐였더라? found, founded, founded였고요. 이건 무슨 뜻이었더라? 어떤 재단을 설립하다, 어떤 기관을 설립하다 할 때 found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found를 만났다면 find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찾아 썼다가 될 수도 있고 발견되어진이 될 수도 있고 설립하다일 수도 있으니까 문장의 앞뒤 내용을 잘 살펴서 이 세 가지 found 중에 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찾아 썼다, 발견되어진, 그 다음에 설립하다 중에서 뭐가 어울리는지는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nd, found, found. 그 다음에 알아내다 라는 수거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find 뒤에 뭐 붙여갖고 알아내다, 찾아내다. 그렇죠. find out이었죠. find out. find out은 find out이시야 find it out이야. find it out이니까 알아내다 라는 뜻에 find out은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다. find it out. can you find it out? 너 그거 알아내 뭐 해결할 수 있겠니? 알아낼 수 있겠니? can you find out the answer? 너 답을 알아낼 수 있겠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3단 변신 grow, grew, grown. 됐습니까? 그럼 얘 뜻은 자라다고, 얘 뜻은 자랐었다고, 얘는 자라는 행동을 완료한 이라는 완료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행위를 당한 이라는 뜻도 있겠죠. 됐습니까? grow, grew, grown. 자, 근데 grow가 자라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grow a plant. 식물을 재배하다. 자라다라는 뜻일 때는 몇 형식 동사?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자랐는지겠죠. 1형식 동사죠. 자라다라는 뜻일 때는 무엇 무엇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나는 구미에서 자랐습니다. 어디서 자랐다고? 구미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목적어로 이 뜻일 때, 내가 얘기하는 이 뜻일 때 목적어로 가질 방법이 없다고. 이 말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건, 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밖에 못 붙인다고. 근데 재배하다 일 때는 무엇 무엇을 재배하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일 때는 몇 형식 동사다? 3형식 동사란 말이야, 최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금을 지불하다. Pay a tax 하면 되겠죠. 그렇죠? Pay a tax. 세금을 지불하다. 그 다음에 벌금을 지불하다. Pay a fine 있었죠. F-I-N-E. How are you? I'm fine 할 때 fine 하고 스펠링은 똑같지만 그렇죠? F-I-N-E, fine이 벌금이란 뜻도 있다는 거 만나본 적 있습니다. Pay a fine, 벌금 내다. Pay a tax, 세금 내다. 자, 그 다음에 pay도 불규칙 동사기 때문에 3단 변신이 보이고 있죠? pay의 3단 변신은 pay, paid, paid. 지불하다, 지불했었다. 좀 가다듬어 봐, 그래. 지불된, 돈이 입금되어진, 내가 냈잖아. 그럼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 받았잖아. 입금되어진, 지불되어진, 입금 완료된, paid. 그래서, paid vacation이 뭘까? paid vacation. paid vacation. paid vacation의 뜻은 유급 휴가죠. 유급의 반대말은 뭘까? 무급이겠지. 무급은 뭔데? 돈을 안 받는 거. 그럼 유급 휴가는? 돈 받고 가는 휴가. 그럼 paid vacation을 여러분들 보스가 자네 이번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너스 주고 보너스 받고 paid vacation 좀 즐기다 와 하면 기분 좋은 거죠. 일 안 하고도 돈 받는 거니까. 됐습니까? paid vacation. paid. 자, 그 다음에 보호하다, 지키다가 보이는데요. 보호하다, 지키다는 그냥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요.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이렇게 익히면 되겠죠. 됐습니까?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protect A from B. 이 비슷한 거 일과에서 본 것 같은데? A를 B로부터 구해주다. Save A from B.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From. Protect A from me. B. 됐습니까? 뭐 helmet. Helmet protect our head from 뭐 from hit. 충돌로부터. From bumping. 충돌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헬멧이 protect 시켜준다. 자, protect 동사죠. 그렇죠? 그럼 얘 사람이나 또는 물건 명사형 있는데 뭐죠? 사람이나 물건 명사형 protector 됐습니까? collect, collector protect, protector 이게 뭐 보호해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때 여러분들 몸에 꼭 착용해야 되는 무슨 뜻? 보호 장구란 뜻이겠죠.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이런 안전장구, 헬멧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프로텍터, 뭐 보안경, 뭐 세이프티 글래스, 글래시즈 이런 것도 다 프로텍터에 속하겠죠. 됐습니까? 그나저나 프로텍트의 명사형은 뭘 것 같아? 프로텍트의 그래 우리말로 보호겠지 그래. 명사형은 뭘 것 같아? 명형 내가 지금 우리말로 묻고 있냐? 명사형은 뭐겠다? 프로텍션이겠지. 프로텍션 보호 프로텍션 명 파생어 하고 있습니다. 명사형은 프로텍션 보호 프로텍션 보호하다 프로텍트 보호장구 protector 창조하다 create지 그게 어떻게 create 창의적인 creative 보호하다 protect 보호해주는 그래 protective this lotion is skin protective cream Skin protective. 뭐였어? Skin protective. 무슨 뜻이겠어?
피부를 보호해주는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Skin protective. 자, 그 다음에 뭐뭐 없이가 보이죠. 뭐뭐 없이 without, 너 없이 without you 하면 되겠죠. Without you. 뭐 팝송 가사 중에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찌질한 가사죠. 이 뒤에 못 쓸 것 같아. I can't leave 다음에 못 쓸 것 같아. 찌질한 가사라니까 노래 가사. I can't leave without you 이러겠죠. 너 없이 못 살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I can't live without you고요. 뭐뭐 없이고요. 자,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이걸 가지고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뭐 하지 않고서란 말.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말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We, 그렇죠. We can't live. 한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고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냐? 뭐뭐 하지 않고서란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Without 난 뭘 쓸 것 같아? Okay, without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무슨 사라고 써 있어? 전치사래지. 그렇죠? 그래서 빨리 고쳐달라고. 'Without drinking water'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표현은 뭐다? 'Without doing' 이라고 해요. 'Without doing' 뭐뭐 안하고서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 물 마시지 않고서 'Without drinking water' 숨 쉬지 않고서 'Without breathing' 아 나 샤워 안하고 못 자겠어 'I can't fall asleep without taking a shower' 됐습니까? 너 머리 안 감고 머리 안 감고 며칠 동안 살아봤어? How long have you without washing your hair? 됐습니까? 나 한 달은 끄떡 없던데? 미친 거죠. 됐습니까? without 그래서 without 가지고 지금 정리해 보면 뭐뭐 없이 라는 뜻이 without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서 할 때 without doing을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뭐뭐 하지 않고서의 반대말은 뭐죠? 이게 이제 without doing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고요. without 그렇죠. without doing이고요. 반대되는 표현은 뭐뭐 함으로써겠죠. 우리는 물을 마심으로써 살 수가 있다. We can live 물 마심으로써.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은 뭘 것 같아요?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we can live by drinking water and breath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크, 눈으로 공부하는 친구 역시 천재는 달라. 그 보면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막 뭔가 뭐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 뭐 딱 봤다 그러면 다 막 기억난대. 부러워 죽겠어.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더라니까. 난 맨날 막 입이 공부해야 되고 손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뭐뭐를 뭐뭐로 덮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를 B로 덮다라고 할게요. A를 B로 덮다 하고 싶으면 cover A with B. 그래서 with의 몇 가지 뜻 중에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중에서 여기서 with은 무슨 뜻이다? 사용하여. 됐습니까? B를 사용해서 A를 덮다. cover A with B.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그걸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보통 사람들은 24시간인데 그런 친구들은 48시간이라서 뭐 그냥 수업 시간 때 대충 보고 집에 가서 따로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cover A with B. 그 다음 그렇죠. 뽀로로 볼 시간이 나왔죠. 이제 뽀로로 볼 시간이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죠. 됐습니까? For a long time. 그러면 잠시 동안 그래, for a short time. 됐습니까? 잠깐 동안 for a short time.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케이. 3일 동안 어? 하고 3하고 어떻게 같이 쓰냐? For a 3 days. 어젯밤, last night. 어젯밤 동안 during last night. 뭐 또 동안 3종 세트 또 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해보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try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들 try가 일단 뭐 제가 설명할 때 동사로서 많이 설명하죠. 근데 지금 얘는 동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동사가 아니고 뭐랍니까 얘는? 명사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로서의 뜻은 시도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다 이런 뜻입니다. 시도 또는 기회란 뜻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give it a try. 됐습니까? 그리고 give it a try. 자,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 대화 파트에 뭐가 나올 게 뻔하냐 하면 충고 요청하고 충고해 주는 게 분명히 나올 거야. 아, 나 이렇게 해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어,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럼 나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은 나중에 대화 파트 할 때 이 it이 뭐 대신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 되냐면 일단 우리말로는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는 충고 내용을 안만 길어봤자 it이겠죠. 아, 나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 뭐 소리내서 많이 큰 소리로 나는 소리내서 나는 스피킹을 많이 해봐. 소리내서 많이 말을 해봐. 어, 나도 한번 해볼게. I will give it a try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으로써 give it a try 인데 내가 자꾸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대화 파트에 나오면 그런 얘기들 하겠죠? 한번 해보다가 뭐라고요? give it a tr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다 까지 해봅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다? 그렇죠.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Live in harmony with nature. 됐습니까? 야, 어떻게랑 뭐뭐 하다가 둘이 어? 둘을 넣어야 된대. 어떤 의미의 동어리 속에 어떻게 뭐뭐 하다를 넣어야 된대. 그럼 당연히 누가 이겨? 동사가 이겨야지.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다가 뭐라고요? Live in harmony with nature. 됐습니까? 오케이. 적과 조화를 이루어 살다. Live in harmony with enemies 하면 되겠죠. An enemy 하든지 Live in harmony with an enemy 됐습니까? 그 다음 like 의 뜻 동사로서 뭐하다? 좋아하다. 전치사로서 무슨 뜻? 어떤 것 같은 어떤 것 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개 같다. You look like a dog 됐습니까? 예, 너 개처럼 생긴, 너 개상이네. You look like a dog. 너 고양이상이네. You look like a cat. 됐습니까? 오케이. 멋같이 보인다. Look like. 그럼 뭐뭐처럼 들리다는 뭐였더라? 어? Listen. 아, 듣는 거야. 들리는 게 아니고. 아, 듣는 거야. 뭐뭐처럼 듣는 거야. 어, 소리 나다 라는 동사 혹시 모르십니까? 그래, 그래서 뭐 같은 소리가 난다? Sound like. 됐습니까? Sound like 니들 대화 파트에서 무지하게 받아서 That sounds like fun.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That sounds good. 어떤 것 같이 들린다? Sound like.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ook lik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내 옆에 Next to me 하면 이거 뭐 비 2종 세트 쓰면 되겠죠. 뭐하고
by 하고 뭐 beside by me beside me next to me 또 창문 옆자리 주세요 next to the window by the window beside the window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 해볼 거야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 그것들이라 했는데요 pile them up 한 개를 어떻게 쌓아 올릴래 됐습니까 pile them up 그러니까 pile up이 지금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다 The stones를 한번 쌓아 올려볼까요? Pile the stones up, pile up the stones. 됐습니까? 근데 the stones 안만 길어봤자 하면 목적격 댐이 되는데 댐이 되면 다리 사이에 낑가 놓으라고요. 이어 동사니까. 됐습니까? Pile up. 그래서 pile up의 반대말이 보이죠? 그렇죠? Pile up의 반대말? Take down.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다. Take it down. 언제 너는 좀 눈치가 빨라질래? Take it down. 그것을 무너뜨리다. Take it down. Pile them up 했다가 에이 별로야. Take it down.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이어 동사. 그 지붕을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 The roof를 한번 무너뜨려 볼까요? Take the roof down. Take down the roof가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take it down 밖에 안 되는 이어 동사 pile up, tak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otect A from B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비슷한 뜻으로선 save A from B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단어들 했고요 영영풀이부터 해서 영영풀이 속 단어들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어는 물론이고요 자 단어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뭐 그 얘기 나오네요. 아니야 다를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지가 맞냐 이질리가 맞냐 러브가 맞냐 러블리가 맞냐 알겠습니까? 이 시험 문제가 비지가 맞냐 비질리가 맞냐 됐습니까? 이너프가 맞냐 이너플리가 맞냐 그렇죠? 이너플리가 맞는 경우도 있죠? 없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옥장판 잘 안 사가네. 아씨 망하게 생겼네.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그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는 지금 냄새가 강력하게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왼쪽 편에 먼저 쭉 보면 다 명사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있어. 무엇이다 누구? 그래서 무엇?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겁쟁이. Coward. 오케이. 겁쟁이 안에 뭐가 보여? 그렇죠. 암소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Coward. 겁쟁이 coward. You are a coward. You are not brave. 하면 되겠죠. You are not brave. You are a coward. 됐습니까? 너 겁쟁이야. 됐습니까? I'm not a cowar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방에서 혼자 자. 혼자 잘 수 있죠, 이제. 그렇죠? 혼자 자는 게 좋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혼자 자는 게 좋죠 곧 있으면 제 동생이 와가지고 아 그래요 어차피 딴판이에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여러분들 더 이상 coward 아니죠 그렇죠 I'm not a coward anymore 하면 되겠죠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I'm not a coward anymore 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가 뭐라고요 I'm not a coward anymore 됐습니까 영어로 입이 한다 했어 I'm not a coward anymore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사랑이 러브니까 어떤 사랑스러운 lovely 겁많은 cowardly 됐습니까? cowardly 명사였기 때문에 얘는 겁많게도가 아니야 됐습니까? coward boy야 cowardly boy야 cowardly boy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he said cowardly He acted cowardly.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cowardly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보이죠? 비용. cost. 그래서 값비싼. cos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stly. 같은 말은 이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겠죠. 됐습니까? costly. costly bag.
좋아들 하시죠? 됐습니까? Costly bag. 뭐 이렇게 C자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딱 등을 마주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Okay. Costly. Expensive. 그러면서 막 뭐 막 물 묻을까 봐 막 비 내리면 난리 나죠. 그렇죠? 큰일 딱 하면서 막. 그럴 것 같으면 가방을 왜 들고 다니지? 한 잠이 뭐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 Cost, costly. 자, 그 다음에 친구랑 친절한 친근함이 보이고 있죠. 친구, friend. 친절한, friendly. 됐습니까? 어떤 he is very friend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랑 남자다운이 보이고 있죠. 남자, man. 남자다운, manly. 됐습니까? manly.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 week. 매주마다의 weekly. 하루, day. 매일마다의 daily. daily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한 달, month. 매달마다의 monthly. 한 해, 1년, year. 매년마다의 yearly. 됐습니까? day, daily, week, weekly, month, monthly, year, yearly. 됐습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그래서 weekly magazine 한 뭐예요? weekly magazine.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잡지란 말이죠. daily newspaper. 보통 newspaper는 다 네? daily 아니에요? newspaper는? 맞습니까? daily newspaper, weekly magazine도 있고 뭐 monthly magazine도 있죠. 됐습니까? birthday는 어때요? birthday는 daily예요? weekly예요? birthday가 뭐 weekly면 좋겠다. yearly죠. 됐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다 지금. yearly 이벤트죠. yearly. birthday는 yearly 이벤트죠. 가끔씩 보면 막 엄마가 막 아빠한테 막 막 이런 날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wedding anniversary를 forget 하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mom's birthday를 forget 했었다든지. yearly 이벤트인데 그치? forget 하시면 이제 큰일 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랑 비교하는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추석 때 설에 안 만나기도 하고 뭐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기도 하고. 됐습니까? 일단 여기는 다 정상적인 애들. kind, kindly 같은 애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쉬운, easy. 어떤 easy? 어찌? eas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빠른, quick. 빠르게, quickly. 어떤 어찌?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 위험한,위험한, danger, 위험스럽게, dangerous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의, real, 진짜로, really. 진짜로 춥다, 어찌 어떤, really cold. 됐습니까? 어떤 바나나, real banana.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공격, sudden attack. 그는 내 방에 들어왔다, 아빠가 내 방에 들어왔다, my father came into my room. Suddenly. 뭐 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아빠는 잘 안 그러나? 엄마가 그러나? 뭐 어쨌든. 됐습니까? Suddenly. 그 다음에 늦은. Late. 늦게. Late. 그렇죠. 저 함정 빠지는 애들 있다니까. 그 놀이터 보면 왜 이렇게. 아, 니들 놀이터에서 안 놀아서 그런 기억 없나? 해봤지, 그치? 맨날 도원이 거기 빠져있네. 그래요? 이거 희한하네. 어. 제가 그냥 심심해서 파놓은 거예요. 어, 일부러 봐. 아, 그래서 late, lately를 하는 거구나. lately는 아무 관계 없이 lately는 최근에라 했죠? 네. enough. 됐습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죠. early. high. 높은도 되고 the birds are flying high. 새들이 어찌 날고 있다고? 높이 날고 있다고. 내가 옛날에 highly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더니 니들 깜짝 놀라던데?
됐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High하고 highly는.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습니다. Enoughly 없습니다. Fastly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때요? 자꾸 까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자꾸 얘기하죠. 예. 자, 그 다음 praises. 수고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개를 쌓아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가 뭐라고요? Pile them up. 됐습니까? Pile them up. 자, 이 파일이라는 녀석인데 이게 명사로서는 무더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명사로서 무더기란 뜻이니까 동사로서는 무더기로 만들다, 쌓아 올리다가 되는 거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라고요. 내가 이어 동사가 뭐라 그랬냐면 동사 플러스 내가 이제 pile up하고 look at을 자꾸 비교했어. 날 봐라. Look at me. 어? 뭐 사이에 자꾸 뭐 안만 길어봤자 하면 낑구어야 된다더니 얘는 왜 look me at이 아니냐? 왜냐? 이거는 동사랑 전치사라 그랬어. 전치사 앞에 명사가 합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합니까? 그거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돼요? 어? 인더룸이야? 더룸이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동사가 아니라고요, 이러다는. 하지만 pile up 같은 건 얘가 쌓다라는 뜻이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인 대답이니까 동사 플러스 부사라고요. 그래서 동사랑 부사로 구성된 녀석을 보고는 이어동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암만 길어봤자면 pile them up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가 보이고 있네. 어디에? 책상 위에 누가 다 쌓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 좀 별로 예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뜻은 쌓아 올리다 해놓고 여기에 예문은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쌓이다 라는 뜻도 있다. 이거 여기서는 쌓이다는 뜻입니다. 쌓아 올리다가 아니고요. 왜 선생님 이게 왜 쌓아 올리다가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일이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냐? 일이 뭘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일이 사람을 쌓아 올리고 있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말고 이런 거 넣는 게 낫겠네요. 아이고야. The boss is piling work up on my desk 하면 되겠죠. The boss is piling the work on my desk. 그래서 누가 쌓아 올리고 있대요? 사장님이 쌓아 올리고 있대요. 됐습니까? 근데 이런 뜻도 있다. 쌓이다라는 뜻도 있고 쌓아 올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work is piling up where on my desk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ile up의 반대말 보이죠? 쌓아 올리다가 pile up이니까 무너뜨리다는 take down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다는 뭐다? Take it down. 그러니까 이게 take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을 take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럼 dow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또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무너뜨리면 무너진 게 위로 막 올라가죠. 뭐 그득그득이야. 무너진 게 어떻게 위로 올라가? 아래로 쏟아지겠죠.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부사기 때문에 이어동사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목적으로 온 경우엔 다리 사이에 take it down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허물어야만 한다니까 뭐 당위 표현이나 의무 표현이니까 조동사 should나 뭐 ought to나 must나 have to 썼겠죠. 이렇게 need to 썼네요. 우리는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Take it down. 무엇을? This old wall. 그래서 we need to take this old wall down.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얘가 it이 됐을 때는 여기밖에 안 된다. We need to take it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를 B를 사용해서 덮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Cover A, B를 사용하여 with B. 오케이. 그래서 누가 엄마가 무엇을 탁자를 무엇을 사용해서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덮었다.
그러면 탁자가 A야 흰색 천이 A야? 탁자가 A죠. 뭐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mom covered the table with a white cloth 하면 되겠죠. 누가다? What? How? Cloth 됐습니까? Mom covered the table with a white cloth. 오케이. 그 다음에 멋같이 보인다. Look like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멋같아 보인다. 너는 공주 같아 보인다. 뭐 했더니 네가 그 드레스를 입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되게 간단하게 표현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현재니까 너는 공주 같아 보인다. You look like a princess in the dress. You look like a princess. 너는 그 드레스를 입으니 행복해 보인다. 해볼 예정이야. 그래서 너 그 드레스 입었더니 행복해 보인다라는 표현은 You look like happy in the dress 했으니까 전부 다 셀프로 머리 한 대씩 때리면 되겠죠. 자, 이게 내가 like를 보고 내가 자꾸 뭐라고 앞에서 설명할 때 이게 동사로선 좋아하지만 무슨 품사로서 뭐뭐 같은 이라고 그랬더라? 네, 전치사로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전치사 덩어리가 하는 일이 몇 개 있다 그랬더라? 세 개나 있다 그랬다. 와우, 하나 늘었네 그새. 오케이. 그래서 전시사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is he? 여기에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할 때 여기에 in the room 앞에 뭐가 생략됐어?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friend. 그래서 내가 그럼 결론 내려줘. 전시사 덩어리가 하는 일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뭐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한숨 쉽니까? 옛날에 다 설명했는 건데. 어떤 보이가 내 친구라고? 인더룸에 있는 보이가 내 친구라고. 이거 형용사 역할하고 있죠. 똑같은 인더룸이. The boy who is in the room is my friend.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했네. 이거는 어떤 식이 아니죠. Where is he?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부사 역할하는 in the room이고 얘는 형용사 역할하는 in the room이잖아. 그러면 자 네가 행복해 보인다는 뭐다? You look happy인데 네가 공주 같아 보인다는 뭐다? You look like a princess죠. 그렇죠? 그럼 이거 전치사 덩어리란 말이야. 그럼 이 전치사 덩어리가 이 문장에서 하는 일은 look 뒤에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어떤 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어떤 시 만들려니까 명사를 가지고 어떤 시 하려니까 전치사를 써야 됐고 그 중에서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 이란 뜻을 가진 전치사가 like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뭐 오늘 같은 날 it is rainy 하겠지. rainy 어떤 비 내리는 형용사지. 근데 날씨 묻는 표현이 How is the weather 해도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해도 되잖아. 됐습니까? 원래 어순은 뭐였다? Like what is the weather라 그랬어. 됐습니까? But like what에 대한 대답이 rain이란 말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 rain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like가 전치사로 사용됐을 때 이 명사 덩어리는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뭐 You look like happy 이놈 시키더라. 됐습니까? look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어떤 시인데 명사를 가지고 어떤 시 만들려니까 그러면 명사를 어떤 시 만드는 방법은 전치사 쓰면 되네. 됐습니까? 어떤 소년? 방 안에 있는 소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됐습니까? 보호해야 할 대상은 A. 위해를 주는 요소는 B란 말이죠.
그래서 선글라스는 뭐로부터 햇빛으로부터 무엇을 사람들의 눈을 보호해준다라는 팩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는 현재니까 누가 다 sunglasses protect people's eyes from the sunlight 됐습니까? 이거 빈칸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 모두 정리됐고요. 그럼 진짜로 충고 요청하고 나서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 알겠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가 뭐라고요? I will give it a try 라고요. Give it a try. 아 그나저나 뭐 어택 보이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try가 보이고 있는데 뒤에 to 함이 보이니까 try의 뜻이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런 거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희한하게 써온 놈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뭔가 희한하게 써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기대된다. 자, 대화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향 묻고 답하기네요. 의향 묻고 답하는 게 뭐야? 자, 의향 묻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뭐, 너 어떤 영화 보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게 의향 묻는 거죠. 그렇죠? 너 액션 영화 보고 싶니? 아니면 뭐 코미디 영화 보고 싶니? 뭐 이런 거. 이런 게 의향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의향 묻고 답하게 되니까 아, 그런 건갑다. 그렇죠? 너는 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냐?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냐?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아보고 싶냐? 됐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의향 묻기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 위치 묻고 답하기네? 충고 요청하는 건 안 나오네요. 아까 전에 내가 이제 플로어 나오는 거 보고 위치 묻고 답하기가 대아파트에 나올 거라 했는데 그거는 뭐 맞았네요. 뭐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근데 뭐 조심해야 될 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묻는지 하고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데 물을 때는 조금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시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하고 데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뭐 이런 거 뭐 그것은 있다 어디 어디에 뭐 2층에 있다 3층에 있다 뭐 2층에 화장실 옆에 있다 뭐 옆에 하면 뭐 생각나죠. 그렇죠? 아니면 뭐 2층에 뭐뭐 앞에 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뭐뭐 뒤에 있다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아니면 뭐뭐 건너편에 있다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뭐 건너편에 하니까 뭐 두 단어 막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맞지? 그치? 됐습니까? 자, 의향 묻고 답하기 뭐라 블라블라 아 이런 거 딱 보면 딱 읽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요즘 국어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만 가지 표현도 더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배워보세요. 그래서 아우 벌써 읽기 싫다 그치? 이런 거 읽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서 익히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먹고 싶냐 하자. 됐습니까? 이러면 훨씬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니? Food, do you want to eat? 이라든지 또는 eat은 너무 거창하니까 시험삼아 한번 먹어보고 싶니 하고 싶으면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tr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try? 그럼 이거 가지고 막 응용하는 거야. 이제 영화 놓고 영화는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겠지. 그럼 넌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니?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Watch?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럼 어떤 종류의 신발을 넌 사고 싶니? What kind of shoes do you want to buy? 그 다음에 뭐 do you want to 봤으니까 do you want to 자리에 이게 싹 없어지고 뭐 집어넣을 수 있죠. 여러분도 충분히. Would you like to 이런 것도 되겠죠. Would you like to what kind of shoes would you like to buy? 됐습니까? Do you want to buy? 이런 거겠네. 자, 일단 뭐 kind부터 얘기할게요. 그렇죠? 어떤 친절한 가방을 사고 싶냐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kind의 뜻이 모두 있지만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종류란 뜻도 있고 종류란 뜻일 때 같은 말은 sort나 type 또는 genre. 같은 단어들이 종류라는 뜻의 단어다. What sort of food? What type of food? What genre of food? 됐습니까? What kind of food? What sort of food? What type of food? What genre of food? 우리 장르, 장르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genre, genre. 됐습니까? 프랑스어에서 온, 프랑스어 맞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다른 나라 말에서 온 영어입니다. 를 사용하며 여기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뜻은 뭐 너는 어떤 종류의 뭐 음식을 먹고 싶냐 이런 표현할 때 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멕시코 음식 먹어보고 싶어. I want to try Mexican food. 난 타이 음식 먹어보고 싶어. I want to try Thai food. 됐습니까? Korea food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일랜드 푸드 하면 안 되겠죠. 타이 푸드고요. 프랑스 푸드야, 프렌치 푸드야, 프렌치 푸드. 그럼 매운 음식 먹어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죠. I want to try spicy food 이런 식으로. I want to try spicy food like 마라탕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마라탕 같은 스파이시 음식을 매운 음식 먹어보고 싶어.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뭐 얘 like를 써서 또 대답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종류의 됐습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아바타 같은 종류의 사이파이 무비를 보고 싶어. I want to see a sci-fi movie like Avatar. Sci-fi movie, science fiction movie, 공상과학 영화. 됐습니까? 뭐 나는 뭐 존 윅 같은 액션 영화 보고 싶어. I want to see an action movie like John Wick 4.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John Wick 4는 여러분들 청불이라서 못 보겠구나. 자, want를 would lik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원하는 거. 자, 이게 대표 표현 여기까지 얘기했어. 대표 표현 얘기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 부분부터는 뭐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은 아닌 것은 골라라 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죠. 됐습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try? 라는 표현 대신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정해놓고 상대방한테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 멕시코 음식 먹고 싶은데 너도 멕시코 음식 먹고 싶니? Do you want to try some Mexican food?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 뭐 액션 영화 보고 싶니? Do you want to 뭐 see an action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뭐 Would you like to try some Mexican food?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열어놓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Do you want to 하고 Would you like to do는 나는 뭘 하나 정해놨어. 내 취향을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표현인 거고 그에 반면에 What do you want to do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정한 게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그러니까 식당 가서 그 친구랑 같이 뭐 이번 도로 놀러 가갖고 이 집이 맛집이라더라 이러면서 갔어. 그러면 친구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그냥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try? 라고 Do you want to have?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What do you want to do?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친구가 만약에 나는 뭐 오므라이스 잘 안 먹겠다. 나는 마라탕 먹고 싶다고 난 마라탕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Do you want to try some 마라탕?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취향 묻는 거에 해당되는 건데 내 취향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표현들도 있는 거고 그냥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표현도 이렇게 있는 거고 상대방에게 다 열어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냐? 자, 요거랑 이렇게 하고 나서 됐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A하고 B가 말하는데 B 표정은 어때 보인다? 배고파 보이는 때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틀림없이 yes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What kind of sports?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또는 뭐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너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하는 것을 원하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해보고 싶니? 하고 싶다면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to pla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배고파 봐서 보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너 뭔가 먹는 걸 좋아하는지 묻는 거죠. 너 뭔가 먹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뭔가 먹는 것을 원하니? 라는 표현은 뭐고?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이고요. 너는 뭔가 먹는 것을 좋아하니? 였다면? 그렇죠. Do you like to eat something? 이었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수영하러 가고 싶다. 난 수영하러 가고 싶다. I want to go swimming 하면 되겠죠. 그거 조금 바꿨다고 뭐 이렇게 떠듬떠듬 거립니까? 뭐뭐 하러 가다가 뭐라고요? Go doing. 됐습니까? 낚시하러 가고 싶으니까 I want to go fishing. 쇼핑하러 가고 싶으면 I want to go shopping. I want to go swimming. 됐습니까? I want to go riding a bik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여행하다가 여기 보이죠? 세계여행하다. Travel around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전치사니까 요렇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죠. round하고 around가 다른 건 아시죠? 됐습니까? round는 형용사, 명사, 어떤, 둥근, 무엇, 동그라미. around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난 세계여행하고 싶다라는 표현. I would like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Travel around the world. I'd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니? 너는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니? 넌 뭐 하고 싶니? 뭐 하기를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했더니 travel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너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이랬더니 낚시하러 가고 싶다. I want to go fishing. 됐습니까? 오케이. 도원아, 파도 타기를 하러 갔으면 파도를 타야지. 파도에 휩쓸려 다니고 있으면 어떡하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 뭐야 그 뭐지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파도 풀장에 넣어놨더니 막 휩쓸려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막 저기 벽에 가서 부딪히고 막 이러고 있어. 어? 어? 뭔 비유적 표현일까 이것도? 왜 질질 끌려다니고 있냐고 수업에. 자, 그래서 팝퀴즈 풀어오시기 바라고. 아 참, 아 덜 했네요. 요렇게 돼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뭐 동굴 집에서 살고 싶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떤 종류의 집에 살기를 원하니?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랬더니 나는 동굴 집에 살고 싶다. In a cave house. 여러분들 뭐 동굴 집 하면 어떨 것 같아? 막 거미 나올 것 같고 막 싫죠. 그렇죠? 근데 동굴 집은 의외로 어쩌면 우리 인류가 앞으로 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죠? 동굴집에 살면 겨울에 그렇게 춥지도 않을 거고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진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자, 그래서 I want to live a cave house가 아니죠. 그렇죠? 난 살고 싶다. I want to live. 무엇 살고 싶어요? 어디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 a cave house? In a cave house.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말 뜻으로 하면 What kind of house는 너는 무슨 종류의 집이고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live? 너는 살고 싶니야.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 너는 살고 싶니?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하면 틀린다고요, 영어에서는. 알겠습니까? 왜? I want to leave a cave house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러니까 진짜 학교 선생님들 치사한 선생님들 있잖아. 진짜 쪼잔한 선생님들 이렇게 해놓고 다음 대화 중 이상한 곳은 있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하! 웃기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속을 것 같아? 무엇 사냐 이 선생아? 어디 살지? 이러면서 그렇죠? 선생님한테 본때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마음의 준비는 다 돼있죠.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학교 선생님 내가 이런 거 속을 것 같아? 할 준비 됐죠?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이게 맞을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좀 바꿔 쓰고 싶은데 뭐 바꿔 쓸 만한 게 너무 없네요. 뭐 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밑줄 꺼놓고 요렇게 밑줄 꺼놓고 이것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를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워.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뭐 좀 찌질한 문제는 나올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묻고 답하기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초딩이라면 where 위주로 하겠죠. Where. 그래서 where is it? Where are they?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이제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나와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됐습니까? 또는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계 파는 가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으면 A watch store 하든지 뭐 Where can I find watches 해도 상관없겠죠. Where can I find watches? 신발 파는 가게 Where can I find shoes? 남성용 신발 파는 가게 Where can I find men's shoes?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기다 뭐 what에 대한 대답을 뭐 어떤 물건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이 오면 되겠죠. Where can I find? 그래서 어디에 있나요? 이고요. 이거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where may I find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 뭐는 절대로 안 된다. 일단 여러분 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두면 돼. Where am I able to fin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Where am I able to find는 안 돼요. 이 능력입니까 이게? 내 능력을 확인받고 싶은 거야? 찾을 줄 아는 능력이 눈, 코, 입이 달렸나?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can swim하고는 다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re am I able to find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알아두세요. Where can I find? Where may I find?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You can find 남성용 신발을 You can find men's shoes 2층에서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restroom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다. 2층 화장실 옆에 남자 신발 있어요. 됐습니까?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냄새도 약간 신발에 배어 있겠죠. 됐습니까? You can find men's shoes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restroom. 이런 식으로 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you can find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그 다음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덧붙이면 되는데 주로 몇 층에 이런 표현 또는 뭐뭐 옆에, 뭐뭐 건너편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말이 나옵니다. 특히 건물 내에서 됐습니까?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안에서 몇 층을 얘기할 때 그래서 3층에 on the third floor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전치사들 시리즈입니다. 뭐뭐 옆에 next to 앞에 반대말 behind 건너편에 across from A와 B 사이에 between A and B. 여러분들 아까 전에 건너편에 할 때 내가 두 단어 떠올라야 된다 했는데 떠올랐습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랐던 거 맞나요?
됐습니까? Okay. Across from the 뭐 cosmetic shop 이런 식으로 화장품 가게 건너편에 across from the cosmetic shop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중요 표현. Okay. 가방 사고 싶은 모양이네요. Where can I find backpacks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e customer center의 뜻은 뭐고? 고객센터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ere is it 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그 다음에 drugstore가 뭐예요? 약국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물건이 있는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이 가게, 이 또는 쇼핑몰, 이 백화점에 백팩, 배낭 가방을 파는지는 아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묻는 표현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이 마트에 약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is there a drugstore in this mall? 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있으면 대답이 뭐가 튀어나올 거고 yes there is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 where can I find it? 이라고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Is there a drugstore in this mall? Yes, there is. One. Where can I find the drugstore?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하고 나서는 이것도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겠죠. 조금 다른 종류란 말에 조금 다른 묻긴 묻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묻는 것들이었고요. 종류는 조금 달라서 얘 둘은 똑같은 거고요. 얘는 조금 다른 거였어. 그 다음에 물었을 때 you can find 뭐 backpacks에 대한 대답인가요? You can find backpacks on the fifth floor. You can find backpacks. 5층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where is the customer center에 대한 대답인가 봐. 그래서 the customer center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s on the first floor 한 다음에 추가 정보를 더 주고 있어. 그냥 1층에 있습니다만 하면 사람 찾아가기 힘들고 되게 불친절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정보를 across from the main gate 하면 훨씬 더 찾아가기 쉽겠죠. 정문 건너편에. 됐습니까? across from the main gate. 오케이. 그래서 배낭을 제가 어디에 이제 소리 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배낭을 제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backpacks? 했더니 5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them on the fifth floor. 그니까? 그 다음에 그 고객센터는 도대체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그랬더니 그것은 1층에 있는데 정문 건너편 쪽을 보시면 됩니다. First floor across from the main gate.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이 몰에 있나요? Drugstore in this mall? Yes, 있습니다. Yes, there is. 어디에서 그것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it? 그것은 1층에 고객센터 옆에 있습니다. Floor next to the main gate. 아, 미안. next to the customer center. 선생님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서 그래. 너만큼 빠르지가 않아. 이제 좀 내가 조금 약간 이제 좀 냉장고에서 꺼낸 지 좀 됐잖아. 됐습니까? 프레쉬 아직 안 추워. 자, 여기 물음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Excuse me? 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can I find the men's hat가 보이고 있죠? 남성용 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You can find 절대로 it을 하면 안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죠. Men's hat는 복수니까 on the first floor 한 다음에 이 정보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men's hat를 안만 길어봤자 they로 했습니다. Men's hats are next to the elevator. Elevator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나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를 넣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 제가 남성용 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Excuse me. Where can I find men's hat?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You can find them. 어디에서? On the
First floor. 그것들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elping me. 하면 되겠죠. 이거 한 이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 있다 했고, 전치사 for를 붙인다 했죠. Thank you for helping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요런 시험 문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렇게 했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다. 그럼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re is? Where is men's hat? 그쵸? Where is day? Where is day? 잘하고 있죠. Where are men's hats라고요? 이거 안 보이니? 그래서 you, Where can I find men's hats? 같은 표현은 뭐다? Where are men's ha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예 뭐 남성용 모자를 파는지 안 파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모르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다? Is there a men's hat? Are there a men's hat? Are there men's hats her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Are there men's hats? Yes, there are men's hats. 됐습니까? You can find them on the first floor.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됐습니까? Okay. 엘리베이터 옆에니까 뭐예요? 좀 엘리베이터 옆에니까 next to the elevator죠.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사이에였으면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사이에였으면 between the elevator and the restroom. Between the elevator and the restroom.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지요. 됐습니까?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제발 앞만 길어봤자 좀 해라. 이놈 시키더라. 그 정도 앞만 길어봤자 했으면 세뇌됐겠다. 오케이. 그래서 대화문 표현 익히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들 하셨습니까?